천부경 수리 과학의 대가 최재충 선생의 천부경 해석. 최재충 선생은 천부경의 수리를 인체과학과 천체과학으로 증명하였으며 삼수분할의 삼진법, 육진법, 십이진법 그리고 일적식거의 십진법으로 삼십진법도 삼십육진법을 펼침으로써 천부경의 수리가 진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원방과 공간량 물질 음시간 중 우주 자연 생명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최재충 선생은 천부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힌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얼말 글이 천부경의 원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천체의 물리도 천부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천부경의 수리에 따라 명왕성 밖의 명외성을 수학적 계산으로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저서로는 1985년 천부경 민족의 뿌리 1986년 천부경과 수의 세계 1991년 구조수학 원론의 구조인 체학 등 다수 있으며 논문으로 자연수학이론 인체구조이론 등이 있습니다. 천부경 해석. 하는 없음과 있음과 처음과 끝과 하늘과 땅과 사람의 낳기 그 먼저이며 이는 비움에서 얻었으니 비어있는 속에서 비롯되느니라. 없음은 뒤에 어붐과 같고 있음은 늘 이어짐이니 이어지는 것은 끝이 없느니라. 하는 셋으로 이루나니 하늘은 둥글어 하늘이며 땅은 모가 되어 한물이며 사람은 둥글고 모 되어 한늘이니라. 하늘, 땅, 사람은 셋이로 되모아져 한나이니 그 뿌리는 다함이 없느니라. 하늘은 온 누리를 덮고 사람은 얼에서 태어나 얼과 몸이 모여 한 마음으로 나타나며 한낯을 온 하늘에 쌓아도 그 신은 또한 셋으로 꾸며져 있느니라. 하늘, 땅, 사람은 짝이 되어 셋을 낳으며 짜여져 이루나니라. 너와 나가 하나 되면 너 셋과 나 셋이 모여 여섯 하여지니 새로운 하나는 곧 일곱하고 여덟하여 아홉이니라. 셋을 내 겹으로 하면 스스로 둥그러지느리라. 보유하고 움직이고 가고 오고 보이고 안 보임은 다섯 일곱 하나이니 한 속에는 다섯과 일곱이 움직이느니라. 때는 뜨고 지되 같은 날이 없고 얼, 몸, 마음이 하나로 돼 같은 것이 없느니라. 비롯됨과 마침이 없으나 없음 속에 있으며 벌어질 열이 셋이 되고 하나 되면 하늘, 땅, 사람이 한나가 되나니 햇빛과 밝고 맑고 새로워지도다. 하나의 마침은 새로운 하나이니 비롯됨도 마침도 큰 하나가 되느니라. 이 한올 말씀은 천부경을 순수한 우리 글로 옮긴 것이다. 최치원 선생에 의해서 문자화된 천부경 81자는 순수한 한자이므로 이 뜻을 바로 풀어 새롭게 우리 글인 한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믿는다. 위의 글은 필자 나름대로 81자의 뜻을 풀어 새긴 것이니 앞으로 뜻 있는 이에 의해서 보다 훌륭한 글로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다. 최재충.